대한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청춘 코트를 불태워라 2021 코스프 대한농구 유리그 이제 1차 대회 여대부 준결승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두 경기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국대학교와 3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립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고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대학교 두 학교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이 경기도 여자농구 해설계에 떠오르는 샛별 김보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선 경기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울산대학교의 맞대결인데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울산대학교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마지막까지. 네, 모든 사람이 울산대학교가 조금 울산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게 많이 지지 않을까, 조금 부산대학교 손쉬운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울산대학교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천일화 선수 3점 2방으로 10점 차이까지 쫓아갔고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결승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게임을 뛰지 않았던 선수를 기용하면서 70대 6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부산대 선수들, 막 게임을 끝낸 부산대 선수들이 지금 광주대 모습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대학교는 어제 박인하 선수를 잃으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박인하 선수도 잃었지만 전윤지 선수 그리고 이정은 선수까지 주축 3명이 이번 대회에 지금 못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박인하 선수의 부상으로 조금 선수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늘 게임에서 전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점수 차이를 벌렸고요. 마지막에 10점 차이까지 쫓아왔지만 여유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승을 향한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질 텐데 역대 우승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죠. 17년도엔 광주대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정규리그 우승팀이 여대부는 모두 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을 다 했거든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수원대학교, 그런데 2019년도부터 부산대학교가 출연을 하면서 지금 모든 대회 싹쓸이를 하고 있고, 특히 유리그에 있어서는 아직 패가 없습니다. 오늘도 패가 없죠. 오늘도 없죠. 네, 19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대학교 유리그입니다. 네, 부산대학교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1패도 없이 지금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시즌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패가 없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있는 선수들끼리 그동안 훈련했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대가 먼저 올라가 있는데 이 부산대를 만나기 위해서 두 팀이 오늘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11명의 선수를 풀가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짝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11명을 다 가동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정말 베스트5, 경쟁력 있는 베스트5를 만들면서 결승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왔고요. 또 실수 없는 공격,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오늘 경기를 끌고 가는 것, 결승을 갈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선 첫 경기에는 단 한 선수도 플레이잉 타임이 30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준결승에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인 수원대와의 경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의 선수만 게임을 했고요. 또 큰 키를 이용하여 수원대보다 14개의 리바운드를 더 많이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광주대학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물론 실력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폭발적인 득점 행진 그리고 광주대학교의 전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집중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들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4학년 선수들이 부상으로 완전히 시즌 아웃을 했고요. 3학년 선수들도 많이 뛸 수 없는 상황에서 1, 2학년 선수들로 뛰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어린 선수들의 패기로 광주대만의 빠른 스타일 농구를 보여줬고요. 특히 압박 수비를 통한 스틸을 통해서 쉬운 득점을 많이 하면서 80점 이상의 고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수비도 상당히 좋았어요. 상대를 압박하면서 상대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 광주대학교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여기서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광주대만의 특유의 끈질긴 플레이. 그게 2019년과 2020년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예. 부산대에게 우승컵을 내줬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부산대와
우승 후보로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컵을 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선 탈락을 해버렸어요. 예, 팩폭을 제가 바로 했는데 그만큼 이번 대회에 예, 더 많이 준비해서 나온 광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오늘 베스트 5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EB, 양지원, 박세별, 전세은, 김원지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베스트 5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베스트 5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로 내보내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준결승이라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에 가져갔던 스타일대로 나갑니다. 네, 국성경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이 오늘 치게 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또 베스트 5를 또 기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광주대학교가 앞선 두 경기처럼 폭발적인 득점력과 강력한 압박을 보여줄지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의 베스트 5와 함께 단국대 이야기도 좀 이어가죠. 단국대학교 이가연, 조서희, 윤지수, 권지현, 신유란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이 다섯 명이 역시 이 단국대학교 가장 짜임새 있는 베스트 5입니다. 그렇죠. 각 포지션마다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선수층이 두껍고 장신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김태유 감독이죠. 김태유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방금 장신 선수 얘기하셨는데 김태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앞선 경기들 보면서 이 가드진들의 이 활약이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가연 선수. 네. 키가 굉장히 작지만 득점에서 9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개, 스틸 5개를 했거든요. 알토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조서희 선수는 리바운드를 17개나 잡아냈습니다. 수원대 경기에서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토랑 같은 알찬 베스트 5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하는 팀도 상당히 쉽지 않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 심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심은 신기록 심판, 그리고 류수희, 그리고 장재원 세 명의 심판이 이 경기를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결승을 가기 위한 두 팀. 두 팀 모두 다 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예선에서 부산대학교에게 첫 경기 패했습니다만 수원대학교를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자, 다시 한번 단국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김태우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요. 예. 뭔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선수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광주대가 강하긴 하지만 1, 2학년은 선수가 주축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4학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국대 경우 경험을 가지고 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예선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득점 보십시오. 86점, 93점, 그리고 실점도 46점, 60점에 불과합니다. 상대 수비도 잘 묶어놓고 공격도 잘했는데 자, 이 경기 어쩌면 더 강한 팀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단국대학교 경우에는 세트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이고요.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압박 수비를 통한 속공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네. 속공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쉬운 득점이 나오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과연 단국대 선수들이 광주대학교의 압박 수비를 잘 이겨내서 득점을 넣음으로써 광주의 속공을 줄일 수 있느냐가 오늘 예, 승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단국대학교, 그리고 녹색 유니폼을 광주대학교가 입고 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단국대학교가 먼저 공격합니다. 자, 노루 패스 마무리 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대를 에이, 흔들어 놓는 득점. 윤지수 선수 노루 패스로 정확하게 패스 잘 넣어줬죠? 예. 기분 좋게 출발하는 단국대학교 첫 득점을 만드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강력한 존 디펜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돌파하면서 올리는데요. 김원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패스 좋아요. 공격 기회 광주대학교 반대편. 잘 봐줬는데요. 자, 유비예요. 유비가 접근하면서 바운드 네, 패스 올라가죠. 두 점 득점. 유비 선수 살짝 놓아주면서 양지원 선수가 그거를 골로 잘 연결시켰습니다. 네, 양지원 선수는 수비가 앞에 있더라도 흔들면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세게 줬더라면 수비가 쳐낼 수 있었는데요. 아, 이가연 돌파. 살짝 주었습니다. 예.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광주대학교 역습으로 갑니다. 네, 공수 전환 빠르죠. 네. 자, 네, 안쪽으로. 잘 가졌어요. 하지만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쏴야죠. 다시 탑에서 UEB 오른쪽 코너 돌파 시도하는 양지원. 베이스라인 타고 가다가 갇혔어요. 도와줘야죠. 네, 잡아줘야죠. 아, 연결됐어요. 네, 그리고 올립니다. 엔드원.
저 패스가 저기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네, 박세별 선수 잘 뛰어들어갔고요. 거기에다 양준원 선수 잘 찔러 넣어줬습니다. 저기서 보세요. 갇혔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걸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박세별 선수의 집념이 보였던 그런 장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양 팀이 상당히 빠르게 트랜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또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의 경우 키 큰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선에 이가연 선수와 조서희 선수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광주대학교가 자유투까지 성공해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자유투 성공률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고 들어갑니다. 단국대학교 공격 강한 압박. 자, 신유란 이겨냅니다. 신유란 올라왔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원지가 리바운드를 따내줬고 유이비 앞으로 길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금 유이비 선수 평소답지 않게 조금 무리한 패스를 했거든요. 네. 자,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싶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승부를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승부사적인 기질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 네, 자, 드라이브 돌파 에드먼. 이가연 선수 과감하게 잘 들어갔거든요. 네. 역시 준결승답게 양팀 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정말 여대부 경기 이 키 작은 선수들의 키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렇죠. 키가 작은 만큼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라인 앞에 이가연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이가연 선수가 앞선 경기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실패. 신유란의 리바운드. 신유란 선수 귀중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윤지수 다시 이어봤습니다. 윤지수 접근. 윤지수 레이업. 통하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윤지수. 본인 직접 따냅니다. 그러나 혼전. 자, 네. 공격권 바뀝니다. 윤지수 선수 집념으로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 아쉽게 턴오버가 나왔어요. 네. 자, 준결승이다 보니 선수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승에 가기 위한 두 팀, 결승에 대한 간절함이 또 두 팀에게 모두 있습니다. 드라이빙 박세별, 옆으로 연결 유이비. 네, 잘 줬죠. 오른쪽에서 쏩니다. 전세현 석점 불발. 네, 박세별 선수 리바운드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미스래요. 전세현 선수가 쐈는데 이게 에어볼이 됐어요. 그리고 11번 권지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권지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네, 박세별 선수가 키는 작지만 리바운드 참여가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네. 단국대학교는 박세별 선수 박스아웃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 장면에 대한 항의를 또 김태우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충돌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반칙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플레이로 보느냐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김태우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상황에서도 넘어지면서 살짝 부딪히는 상황인데 그럼 똑같이 불어주지 않느냐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시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분위기 파악이 확실히 역시 얼마 전까지 코트에서 현역 생활을 하셨던 김보미 선수답습니다. 해설위원답습니다. 선수가 아직 익숙해요. 네. 저도 아직 선수가 익숙합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 그리고 잘하는 모습 때는 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고 또 아쉬운 점일 때는 또 어떤 면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또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하지만 가장 잘하고 싶은 게 선수 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질책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팬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마 지켜보시는 팬들도 우리 대학농구 특히 여대부가 인프라가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우리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별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발. 자, 이걸 따내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윤지수 옆으로 연결.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꽁충 뛰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유란 리바운드 올려놨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광주댄 바로 뿌려주죠. 전세은 그리고 양지원. 유이비가 안쪽 이번에 패스 미스. 유이비가 얼굴을 감싸집니다.
자,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일단은 초반에 아쉬운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1학년 선수인 게 준결승에 오니까 조금 티가 나네요. 네. 의욕은 넘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강한 수비 일단 어렵게 연결 샷클럭 4초 신유란 돌면서 네, 뱅크샷 2점. 네, 수비가 3명이 몰려서 같이나 싶었지만 반대로 돌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잘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신유란 선수가 참 농구를 즐겁게 하는 선수인데 조그만한 부상이 있어도 지금 이 경기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블락샷! 자, 여기서 충돌이에요. 공격권 바뀌지 않습니다. 네. 네. 부상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블락샷이 나왔고 두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 마지막 터치가 윤지수 선수였습니다. 지금 강국대학교의 존 디펜스가 굉장히 먼 거리 석점 유입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따냅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계속 따내고 있는 광주대 여기서 반칙입니다. 보통 존 디펜스가 지역을 지키는 수비를 하는데 지금 당국대의 수비 같은 경우는 볼맨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찬스가 났을 때 패스가 제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광주대도 상당히 공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세은 유이비. 자, 유이비의 두 명이 살짝 붙었고요. 다시 이어받는 유이비. 접근하면서 살짝 호흡 맞지 않아요. 샤클락, 샤클락,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네, 이가연 선수 악착 같아요. 자, 저렇게 악착 같은 모습 아무래도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키 작은 선수가 내 무릎 아래에서 달라붙어 있다면 드리블을 쉽게 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슛을 마음껏 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좋은 선수들 이건 뭐 키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 뭐 돌아 나와서 석점 에어볼이에요. 리바운드 잡고 달립니다. 네, 광주대 특유의 빠른 공수 전환이 양지원은 직접 갈 수 있는 블락샷! 윤지수입니다. 네, 길목을 잘 읽고 있었어요. 양지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인 걸 알고 달고 뜰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를 피하는 동작을 보였는데 그걸 또 블락을 해냈네요. 자, 이게 블락이다. 보여준 윤지수입니다. 유이비 탑에서 박세별이에요. 바운드 패스. 자, 양지원인데요. 양지원 선수는 어느 곳에 던져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인사이드로 패스가 좀 높았습니다. 광주대학교 국성경 감독도 작전 시간 부저를 누릅니다. 네, 원래 광주대가 이렇게 턴오버가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네. 경기 전에 국성경 감독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1, 2학년 선수들 주축으로 뛰다 보니까 자꾸 흥분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 게임이다 보니까 1, 2학년 선수들이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광주대가 지난 2년 동안 암흑기라면 암흑기 그 시간을 버텨왔던 걸 또 알고 있고 그전엔 또 계속 결승해서 강팀으로 군림했던 걸 알고 있고 이제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 2학년 선수들 주축으로 뛰다 보니까 큰 게임을 경험해본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3학년 전세훈 선수도 큰 게임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예선전 때 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 있는 플레이, 패기 있는 플레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유리그 시즌에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면서 자, 만년 한 3위, 4위를 왔다 갔다 했던 팀이었거든요. 자, 이제 또 눈앞에 또 와 있어요. 여기서 또 지게 되면 또 3위, 4위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의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력 모습 좋은 모습을 수원대학교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게임에서도 뭔가 수원대 때처럼 집중력 있고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벤치를 보고 있는 김태우 감독도 오늘만큼은 더 많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느껴집니다. 6대6입니다. 양팀 팽팽하게 1쿼터 맞서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네, 윤지수입니다. 윤지수 돌파 네. 드라이빙! 메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높아요. 자, 리바도 네. 확실히 캐치가 안 됐고 권지현의 반칙입니다. 권지현 선수. 선수 파울 3개예요.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손에 걸렸거든요, 공이. 꽉 잡았어야 됩니다. 이걸 놓침으로써 파울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당국계가 아무리 큰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권지현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은 또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권지현 선수는 1쿼터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14번 박성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핫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지수의 리바운드. 자, 이가연 선수가 몰고 들어옵니다. 이 박성훈 선수, 교체에 들어온 박성훈 선수도 식스맨으로서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렇죠. 매 경기 들어와서 리바운드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고요. 예. 또 이가연 선수나 조서희 선수, 또 윤지수 선수가 수비를 붙여서 패스를 빼줬을 때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서희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슛을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신유란 선수입니다. 심판 눈빛을 보면서 간절함을 전달을 했어요. 네. 지금 굉장히 결승 문턱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하거든요. 네, 유이비의 석점은 불발입니다. 리바운드에서 공격권 다시 바뀝니다. 자, 오늘 두 팀 모두 다 리바운드 상황에서 볼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지켜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켜내지 못하기보다는 양 팀 다 참여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게 되면서 공이 험볼이 되고 뒤로 흘러나오는 공들이 있는데 그런 공들은 밖에 서 있던 선수들이 쉬고 있지 않고 한 발 뛰어들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가연 돌파. 자, 잘 잘라 들어왔어요. 네. 조서희 리바운드 레이업.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가연 선수 패스 잘 줬고요. 조효서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드 잘 시켜줬습니다. 자, 얼리오 패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당국대학교 수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올라가죠. 박세별 도전. 박세별 선수 장점 나왔습니다. 저렇게 치고 들어와서 득점해주는 게 박세별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힘차게 성큼성큼 뛰어가서 두 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8대 8 치열하게 두 팀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수비 또 압박 들어왔죠. 자, 왼쪽. 자, 어렵게 잡고 조서희가 쏩니다. 석점. 네. 조서희입니다. 자, 조서희가 어제는 석점이 한 방도 없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석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커팅으로 첫 득점 이어주고 바로 3점 넣어줬거든요. 네, 바로 응수 하나요. 전세훈의 석점은 불발. 자, 윤지수 선수가 스파이크를 해버렸습니다. 윤지수 선수 센스 있었어요. 거기서 리바운드를 뺏겼으면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조서희 선수의 석점 장면. 핫코너와 코너 사이에서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수비 좋았어요. 자, 수비 분위기 좋아요. 끌어올렸는데 하프라인 네. 바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오늘 당국대학교 선수들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 광주대가 이런 강한 수비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광주대가 오히려 압박 수비를 통한 속공 공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당국대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학년, 4학년들이 좀 많은 당국대. 조서희가 올립니다. 터프샷. 탭아웃. 그러나 광주대학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그러나 선수들은 당국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유이비 선수 원래 이런 턴오버를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오늘 좀 급해 보입니다. 네. 네. 박성은 잘 줬어요. 신유란 마무리 질 수 있죠. 신유란 도전. 네. 오늘 당국대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저 센터인 선수가 저렇게 수비를 붙여가지고 패스를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코너 두 점 에어볼이에요. 당국대학교 흐름이 매섭습니다. 신유란 2대1 라운드 넘버. 신유란 크로나 블락샷. 유이비. 네, 압박 수비로 턴오버를 유도했고 속공까지 잘했지만 네, 유이비 선수 높이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뛰어줬고요. 조금 전에 실수를 좀 만회하는 유이비 선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단국대학교의 지금 흐름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네, 지금 광주대가 단국대의 기세에 많이 눌려있는 것 같아요. 자, 초반 기세이 치열하네요. 인사이드 박성은 페인트존 옆으로 연결. 신유란 점퍼 2점. 네, 박성훈 선수 지금 두 명 붙여서 자꾸 다른 우리 팀 선수에게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채기 조서희가 다시 끌어냈습니다. 네, 조서희 노루 패스. 네. 오우! 크게 넘어집니다. 강하게 충돌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유이비 선수와 그리고 윤지수 선수가 부딪혔는데 유이비 선수는 또 지금 네. 그 테이핑을 하고 있는 무릎과 또 부딪혔거든요. 네. 부상 없는 플레이가 가장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다시 시작. 당국대학교 15대 8 1쿼터 리드를 점점 벌려가고 있습니다. 윤지수 캐치앤샷 꽂아넣습니다. 네, 윤지수 선수까지 3점이 터지네요. 윤지수까지 석점. 윤지수가 앞선 두 경기 석점을 시도했는데 성공 못했거든요. 네, 이번 대회 첫 석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 분위기를 끊어내야 되는 광주대학교. 유입이 젖혀놓고 쏘지 못합니다. 쏴야죠. 박세별 자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 들어가더라도 잡자마자 쏴주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찬스에 던져줘야 우리 팀이 리바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빨각으로 와이드 오픈이에요. 조성희 또 한 번. 하지만 불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지막 터치 박성은 단국대학교 선수입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잡진 못했지만 포지션 자체는 좋았어요. 지금 박성훈 선수가 들어와서 어시스트 두 개 해줬고요. 방금도 패스 잘 줬지만 조서희 선수의 슛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어느새 점수가 10점 차입니다. 광주대학교의 득점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수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샷클락 5초. 밟았죠? 자, 잡자마자 올라갔는데요. 에어볼이에요. 자, 그리고 샤클락, 샤클락 끝났습니다.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바뀝니다. 네, 광주대학교는 지금 세트 플레이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 수비를 통한 스틸을 이용해서 쉬운 득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국대가 쉽게 뺏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광주대가 쉬운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가드진 이가연, 조서희, 윤지수 이 1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1, 2년 차이가. 그렇죠. 역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1, 2학년들, 특히 2학년들, 1학년들은 지난해 고등학교 대회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2학년인 1학년일 때는 예선 두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일단 1쿼터 단국대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리 잘 잡았어요. 자, 박성은 세밀함이 부족했어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권은 광주대학교로 바뀝니다. 자리를 잘 잡았고 캐치까지 잘 했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급하게 던졌습니다. 네. 자, 광주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무리하기보다는요. 하나하나 좀 넣어서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이비. 유이비 드라이빙. 자, 푸싱 파울이에요. 파울이 나와서 다행이었죠. 유비 선수가 살짝 놓쳤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광주대가 압박 수비를 통해서 상대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유비 선수가 압박 수비에 밀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비 선수 손에서 어떤 패스가 나오고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느냐가 광주대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반칙에 걸려있는 단국대학교 자유투 두 개를 내줬는데 유비가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합니다. 유이비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앞선 경기에 자유투 성공이 없어요. 두 개 모두 다 또 놓칩니다. 그런 리바운드 올라가죠. 들어가지 않는 양지원. 자, 양지원이 이런 것들은 잘 넣어주는 선수인데 네.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몰아붙입니다. 노루패스 끊어내는 광주대학교 오랜만에 석공 기회. 네, 선수 올라갈까요? 그러나 수비가 네. 더 많습니다. 터프샷. 자유투 두 개 그렇죠. 얻어내는 양지원입니다. 득점이 안 나올 때는 조금 외곽에서 자꾸 슛을 던지기보다는 파울을 유도해서 쉬운 자유투를 던지는 게 득점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조서희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유투 두 개를 양지원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프리드로 성공률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대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페인트 존 에리어 거리에서 굉장히 슛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첫 경기 32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33점을 넣으면서 최고의 스코러의 모습 보여줬던 자, 양지원 두 번째 자유투 놓쳤습니다. 이제 1쿼터 4초 남아 있어요. 윤지수. 잘 자, 살았어요. 신유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렬했던 단국대학교의 1쿼터였고 상당히 아쉬웠던 광주대학교의 1쿼터였습니다.
네, 광주대학교가 예선 두 게임을 80점 이상 고득점을 해주고 30점 이상의 점수 차로 이겨주면서 네, 준결승에서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3, 4학년의 부재일 차이일까요? 네. 오히려 당국대의 기세에 밀려서 생각과도 다른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1쿼터만 치러졌습니다. 잠시 뒤 2쿼터부터 계속해서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확인하시죠.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1쿼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역시 우리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슬로건답게 코트를 불태우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유리그 선수들도 뛰고 있지만 클럽 챔피언십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그 경기 전에 또 경기가 있었거든요. 클럽 챔피언십 여자대학 1차 전국 예선이 있었습니다. 농구 경기가 이곳 서수원 7보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8강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4강 경기 결승까지 펼쳐지겠습니다. 이 경기 내일 경기들은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다 중계가 되고요. 내일은 조코피 조현일 해설위원이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그 결승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두 팀의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는데 2쿼터 초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쿼터에 9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야투율이 19%거든요. 네. 그럴 때는 멀리서 슛을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링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성공률 높은 슛을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각성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실책이 나왔어요. 지금 박성훈 선수는 조서희 선수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서희 선수는 수비 뒤쪽으로 커팅을 잘 뛰어들어줬거든요. 둘이 좀 사인이 잘 안 맞았습니다. 예. 만약에 사인만 잘 맞았으면 완벽한 찬스였어요. 멋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농구에서 커팅 플레이, 잘라 들어가는 플레이는 너무나 멋있는데요. 그렇죠. 수비의 방향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전세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양지원. 자, 양지원 선수가 좀 욕심을 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불발, 네. 리바운드 이후에 앤드원 김원주. 네, 양지원 선수 강한 수비를 이겨내고 슛까지 잘 올라갔는데요. 성공은 시키지 못했지만 같은 팀인 김원주 선수가 리바운드 잘 잡았고 그거를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양지원 선수를 매치하는 막고 있는 선수들이 양지원 선수보다 좀 더 커요. 그럼요. 그리고 양지원 선수가 33득점, 32득점을 해주면서 메인 스코어러거든요. 네. 절대 당국대가 쉽게 득점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지원 입장에선 본인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본인들 이용한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득점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치고 들어가서 수비를 붙여서 우리 팀의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성훈 잘 포스업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좋아요. 한국계 잘 받고 이가연 올라가죠. 이가연 포물선을 높게 그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 투지가 대단합니다. 오늘 충돌 열정이 엄청납니다. 네. 역시 4강전 단두대 매치에 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지게 되면 경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자, 유이비의 터프샷 불발 리바운드 박성훈입니다. 네, 평소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유이비 선수가 패스가 나가거든요. 오늘은 뭔가 유이비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야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서희가 잘 연결. 박성은. 자, 박성은 힘으로 이겨내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면서 공격권, 상대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네, 김원진 선수가 리바운드 잘 잡아줬습니다. 신유란 선수의 첫 번째 반칙. 지금 코트도 상당히 뜨거운데 이 벤치는 더 뜨겁습니다. 무관중 경기 맞거든요. 그렇죠. 네. 양팀 감독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벤치의 선수들이 장면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지원 밀어넣고 갑니다. 두 점. 좋아요. 몸싸움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호 선수 수비 강하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양지원 선수의 신장이 더 컸습니다. 네, 거기에 이번엔 중심도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계속 양지원은 보여줘야 되는데요. 조서희 더블 좋아요. 크로스. 아, 네. 테크닉까지 보여주는군요. 순간적으로 볼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 순간 더블 클러치로 확실하게 캐치를 한 후 슛을 쏩니다. 자, 네. 공격 템포 빨라요. 양지원 두 점. 하나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 들어가게 되면 자신감을 찾거든요. 자, 그래서 벌써 4점 차이로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 정말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고 있고 높은 에너지 레벨로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유나 누나 들어오면서 좋아졌어요. 젖혀놓고.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성은 여기서 휘슬. 신유라 선수 흘립니다. 패스 너무 잘 줬고요. 박성은 선수 페이크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네. 이게 골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어시스트 하나 날라갔죠, 뭐. 그렇죠. 네. 신유라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네,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줬죠? 조서희 걸려 넘어졌어요. 네. 그러나 노카운트. 센스 있게 슛까지 연결해봤지만 네. 사이드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조서희 선수 움직임이 뭐 예전에도 좋았는데 4학년 되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발목 부상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건 발목이 좋아지면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두 번째 경기 때 잘하는 거 보고 안 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러나 가로채기 또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둔탁한 소리들이 계속 이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선수들 아프다는 표정보단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절대 부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 선수들이 또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누가 시켜서 이렇게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본인이 오늘 게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겨보면 계속 이기고 싶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당국대 선수들 수원대를 이기면서 이기는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양지원이 0점을 찾았습니다. 네, 여유 있죠. 저 모습이 양지원이었는데 그렇죠. 1쿼터 때 너무 급했습니다. 네, 어린 선수다 보니까 흥분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지수의 파워풀한 플레이. 네, 오늘 윤지수 선수 계속해서 저런 드라이빙 플레이, 원드리블 점프슛 플레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오늘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가드들이 가드 3명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색깔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김원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뒤로 던져봤는데 당국대학교가 따릅니다. 호흡을 좀 가다듬나요? 하지만 조서희 속도 늦추지 네, 않습니다. 잘 줬죠.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네, 또 빠른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훈 바로 네. 갑니다. 반칙이 나왔고 자유투 두 개. 전세훈 선수 저게 특기입니다. 우리 팀이 공을 소유했을 때 앞에서 빨리 뛰어줘서 저런 속공 득점을 많이 해주거든요. 당국대는 앞으로 뛰고 있는 전세훈 선수 체크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는 2쿼터에 파울 4개가 되면서 팀 반칙에 걸리게 됐습니다. 당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 정말 이 벤치에서 환호 소리가 계속 울리다가 작전 시간이 또 울리면 고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부산 아니,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고 있던 게임을 쫓아가다 보니까 양 팀 다 벤치에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또 이 벤치 분위기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코트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두 팀의 벤치 분위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혹시 중계 방송 때 들리시면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코트에 뛰고 있는 선수뿐 아니라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느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대 18 2쿼터 5분 57초 남겨둔 상황에서 두 팀의 경기는 이제 곧 계속 재개되겠습니다. 광주대학교가 2쿼터 시작해서 각성하는 모드를 보여주면서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양지원 선수가 득점에 네. 가세를 해줬고요. 지금 1쿼터에는 당국대 선수가 광주의 압박 수비를 잘 뚫었었습니다. 예. 하지만 2쿼터 들어와서 광주대의 수비가 더 강해졌고요. 그 강해진 수비를 발판으로 빠른 공격을 통해서 쉬운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수를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 스코어도 넉 점차 많이 좁혀진 상황. 자, 그리고 자유투까지 광주대가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 득점을 넣으면 이제 2점 차거든요. 네. 전세훈 선수 자, 이거 성공합니다. 저희가 신나게 멘트를 하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면 체육관에 울려 퍼지거든요. 자유투 땐 조금 조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모두 다 성공합니다. 22대 20. 자, 결국 2점 차가 됐습니다. 역시 광주대학교 1쿼터 때 아쉬운 점들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당국대는 1쿼터 때 분위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요. 조서희! 네, 과감하게 올라갔죠. 하지만 득점되지 않았고요. 유입이 뿌려줬고 네, 양지원 그렇죠. 잘 받고요. 올라갑니다. 리바운드까지 다시 잡아냈어요. 그리고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네. 한숨 돌리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중심을 잃어서 아웃사이드로 나갈 것 같으니까 상대팀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공격권을 가져왔죠. 그리고 또 갇히게 되잖아요. 잡고 있어도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왼쪽 석점 에어볼이에요. 네, 자, 그러나 리바운드. 김원지 불발 리바운드를 또 한번 정세은이 잡아줬어요. 네. 자, 김원지가 그대로 또 잡았군요. 네. 네, 아쉽죠. 너무 잘했거든요. 이런 네. 플레이는 굉장히 잘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아쉬운 플레이라 더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22대 20 두 점 차. 단국대학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서희. 조서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네, 광주대 수비 타이트해졌어요. 네, 이 수비를 깨야 되는 단국대학교. 네, 샤크락 사초 조서희 빙글 돌면서 앞쪽 훅 패스 그리고 옆으로 연결. 아, 기가 막힌 패스웍이 나왔는데 메이드가 되지 않았던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역습으로 나가는 광주대. 광주대 빠르거든요. 네, 바로 가야죠.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양지원 이걸 놓쳤어요. 양지원 선수 오늘 어깨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앞선 경기들보다는 상대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선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들과 붙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탄탄한 팀과 만났기 때문에요. 1, 2학년 선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반면 또 1, 2학년 선수들이 이 상황을 이겨낸다면 더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어린 선수일수록 분위기를 타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원 움직일 때 유이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유이비도 반칙이 3개가 됐습니다. 자, 유이비 선수도 반칙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선수 자리 잘 잡았죠. 조서희. 자, 조서희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네. 리바운드 박성은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팀 반칙에다 걸려있죠. 지금 박성은 선수가 이런 구준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 네. 조서희 선수가 굉장히 드라이빙 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조서희 선수가 치고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수비를 붙여놓고 바깥에 있는 3점 찬스를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대 경기에서 3점 슛 5개나 넣은 문지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가연 선수가 또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지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 잘 막아야 돼요. 광주대는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던 박성은 선수입니다. 자, 유이비를 잠시 빼주는 국성경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정은지 선수 3학년이 들어왔습니다. 자, 3학년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자, 블락 걸렸어요. 신유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칙. 지금
잡았거든요. 네. 그러나 네. 다시 일어납니다. 신유란 선수도 지금 무릎에 테이핑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유파울이 선언됐네요, 이 장면. 아니, 팀 파울 상황이어서 투샷을 주는 거고요. 예. 루즈볼 상황에서 양지원 선수의 파울을 분 것 같습니다. 아, 손을 쳤다는 네, 동작이었군요. 그렇죠. 예. 자, 유파울은 아니었고요. 손목을 쳤다는 판정,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팀 파울 상황에서는 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지만요. 파울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팀 반칙에 걸려 있고 신유란 선수는 첫 번째 자유투 놓쳤습니다. 이 선수가 표정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밝은 표정을 하고 뛰는 선수예요. 네. 본인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 신유란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전세은 빠르게 공격 진영으로 넘어온 광주대. 하지만 수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도와줘야죠. 패스 주고 움직여야죠. 네, 정은지. 자, 그리고 김원지 두 점. 네, 김원지 선수 저 큰 키에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잡자마자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렇죠. 그 수비를 이겨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다시 석점차 점수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네. 윤지수 그리고 신유란과 지금 정은지 선수가 충돌을 했어요. 네, 정은지 선수의 파울이 불렸죠. 자, 신경전 치열하죠. 네, 손으로 감았다고 불었습니다. 예. 정은지의 반칙, 팀 반칙에 걸려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렇죠. 팀 반칙 상황에서는 저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안 돼요. 잡지 않고 최대한 발로 쫓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네. 자, 단국대학교는 정말 크게 소리 지르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네. 선창을 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팅을 코트 안으로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불발. 자, 자유투 일단은 신유란 선수가 반타작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저렇게 샤우팅을 해주고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선수가 있음으로써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네. 또 힘들 때 저런 토킹들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의 그런 투지와 열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다시 잡고 단국대학교 공격권 가지고 왔습니다. 넉점차 단국대학교 리드는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윤지수. 좋죠. 자, 박성은 3명이 있는데요. 턴어라운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국대학교 수비가 이미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지원 다시 탑에서 정은지가 박세별에게. 자, 박세별의 돌파가 네, 좋죠. 블락샷 조서희. 네, 그러나 박세별 선수 자신 있게 들어가 봤는데요. 조서희 선수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저거를 블락을 하고 골볼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죠. 손을 대고 나서 본인의 발도 확인하고 공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먼저 볼을 캐치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네,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베이스라인에서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에어볼. 네, 그러나 리바운드 잡아줬고 좋아요. 양지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유란 리바운드. 네, 양지원 선수도 이런 슛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오늘 광주대 선수들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긴장 빨리 풀어놓고 게임에 집중을 좀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공격에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수비 성공을 통한 슛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 거리 슛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수비 성공했어요, 광주대. 그렇죠. 말씀하셨던 차분한, 안전한, 정확한 득점이 필요합니다. 전세훈 돌파. 자, 그렇죠. 왼쪽으로 연결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좋아요, 김원지 선수. 김원지가 잘 잡아줍니다. 다시 전세훈 옆으로 잘해줬습니다. 김원지 미들 점퍼 슛 과정 반칙이에요. 신유란 얼굴을 감싸줍니다. 네, 신유란 선수 그쪽으로 패스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타임 늦으면서 파울하게 됐습니다. 네, 자유투 두 개 어차피 팀 반칙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광주대학교 유이비 선수가 다시 코트로 들어오고요. 전세훈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자, 유희빈 선수가 조금 쉬었다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좀 차분해졌을까요?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조금 당국대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네, 이 선수가 또 상당히 영리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도 속이고 상대 팀을 속이는 노르패스가 일품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2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광주대학교는 수비로 자꾸 풀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26대 23 석점차 조서희. 자, 조서희가 다시 탑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전개. 신유란 그대로 치고 올라옵니다. 신유란 도전.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 있게 올라갔고요. 득점으로 네. 연결됐습니다. 신유란 선수가 오늘 많이 움직이면서 좋은 기회, 득점도 많이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10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원주 실패 에어볼이에요. 조서희가 잘 끊어냈고요. 이제는 서서히 한국대학교 공격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윤지숙. 자, 클락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조서희 쪽 아, 옆으로 네. 연결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완벽한 선수. 호흡 한국대학교입니다. 잘 뛰어들어갔습니다. 조서희 선수 저 상황에서 박성훈 선수가 보였나요? 굉장히 뒤쪽에 있었거든요. 다시 흐름을 끌어올리는 단국대학교 아웃넘버 네, 상황. 빨라요. 자, 다시 한번 노르패스 쳐쳐넣고 그렇죠. 놀죠. 4학년의 여유, 경험을 보여줍니다. 네. 고학년이 이래서 고학년이다. 그렇죠. 1학년인 1, 2학년 위주의 광주대도 지금 흥분해서 자꾸 점프를 뜨고 있거든요. 네. 다시 점수가 9점 차로 벌어졌고 블락샷. 네. 지금 광주대 선수들 살짝 흥분했어요. 당국대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조금 광주대는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같이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분위기를 당국대 쪽으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서 빌미를 자꾸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안 하던 실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네. 유이비입니다. 아하, 네. 유이비가 여기서 미스. 그러나 공 살아있어요. 자, 양지원의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원지가 끝까지 싸워주면서 따내줬고요. 다시 공격 기회 있어요. 탑에서 석점! 짧아요. 그러나 리바운드 정원지가 잡아줬고요. 이번엔 쏘지 않고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 블락샷! 권지현 선수 나이스 블럭이에요. 예. 네, 박세별 선수 굉장히 잘 뚫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나오는 권지현 선수를 보고 패스가 나갔을 텐데 지금 너무 빨리 골을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 팀 찬스를 못 봐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블럭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대학교 2쿼터 마지막 이제 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샷 플레이를 노리고 있죠. 윤지은 립을 한번 받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올라가야죠.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자,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가 2점 차까지 좁혀졌는데 다시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32대 23이 됐습니다. 네, 2점 차까지 좁혀졌을 때 광주대학교가 조금 더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자유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투 두 개 다 놓치면서 동점 기회를 놓쳤고요. 오히려 당국대학교 압박 수비를 또 2쿼터 후반에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대의 특기인 얼리 오펜스를 오히려 당국대가 하면서 또 쉬운 득점을 통한 점수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9점 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3쿼터부터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네, 다시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1차 대회 예, 여기서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대부 경기도 이제 이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서수원 7보 체육관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대회들도 차질 없이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대회, 3차 대회에 더 많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전반전 주요 장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초반에
당국대학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1쿼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서희 선수 3점슛 장면이죠. 예. 조서희 선수가 3점도 꽂아넣고 또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광주대 선수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공격도 공격이지만 사실 광주대 선수를 당황하게 만든 거는 당국대 수비거든요. 아, 예. 네. 강력한 수비 이후에 오히려 당국대가 빠른 공격을 하면서 많은 점수를 득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끝나고 정말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자, 2쿼터 들어와서는 광주대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갖고 점수를 좁혔는데 네, 당국대학교가 역시 무섭고 저력이 또 있었습니다. 네, 양지원 선수의 슛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점 차까지 쫓아갔거든요. 예. 하지만 3, 4학년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정말 팬들이 1, 2년 차가 이렇게 큰가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래도 이 저연차,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크잖아요. 네, 경험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노력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노력으로 뛰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서른 넘어가면 좀 비슷해지죠. 아니, 예. 유독 저는 좀 노련미가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노련미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 1년 1년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당국대학교가 상대 추격, 그 압박을 이겨내면서 예, 다시 한번 점수를 9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점수는 크지 않는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 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당국대학교가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양 팀 다 지금 압박 수비를 하고 있어요. 당국대학교도 굉장히 쫀을 쓰면서도 압박하는 수비를 하고 있고요. 광주대는 특유의 자신들만의 플레이로 압박 수비를 하고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대학교는 그 압박 수비를 성공했을 때 쉬운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 광주대학교는 상대적으로 5대5 공격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성공을 했지만 속공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점수차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차 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바운드는 광주대가 좀 더 많거든요. 어시스트는 당국대학교가 두 개 더 많고요. 가로채기도 당국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블록슛도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턴오버는 광주대학교가 상당히 많고 반면에 당국대학교는 턴오버를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2쿼터였습니다. 그럼요. 광주대학교는 울산대학교의 경기에서 스틸이 15개가 나왔어요. 이 15개의 스틸 중에 13개가 광주대의 속공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은 그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당국대 그 압박 수비에 밀려 턴오버를 7개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차도 벌어지고 분위기도 좀 넘겨준 광주대인데 3쿼터는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대학 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서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1차 대회 여대부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리그 1차 대회 내일까지 경기가 펼쳐지면 1차 대회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2차, 3차, 4차까지 농구는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와시얼 스포츠라는 이 쿠스프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이 슬로건으로 이번 대회 그리고 클럽 챔피언십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트 청춘 코트를 불태워라 이게 슬로건인데 이게 매년 공모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대학생들이 계속 네. 공모를 하나요?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네. 좀 멋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춘은 코트를 불태워라라는 슬로건을 이번 시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네, 불태우고 은퇴한 저로서는 네, 대학 선수들이 조금 더 불태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에 안 차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불타는 우리 청춘들의 열정을 기대하면서 3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9점 차지만 이 9점 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농구에서는. 그렇죠. 20분이나 남아있습니다. 예.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3쿼터는 녹색 유니폼에 광주대학교가 먼저 공격인데요. 바로 압박이에요. 시작하자마자 턴오버라 시작하네요. 자, 그러나 루즈볼 상황. 킥볼 공격권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문지현 선수 3쿼터에 먼저 들어와서 지금 수비 잘해줬거든요. 이 선수는 슈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또 열정을 또 보여주네요. 이게 팀 분위기 자체가 압박하고 그런 분위기를 타다 보면 그렇지 않았던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올라갔습니다만 걸렸어요. 문지현 선수가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만 수비선에 걸리면서 자, 에어볼이 됐고 터치아웃이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가 계속 공격은 유지합니다. 베이스라인 박성은 터미 레이업 2점. 네, 박성은 선수 지금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런 찬스도 잘 봐줍니다. 이 선수가 식스맨으로 들어와서 앞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어시스트도 3개씩 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권지현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을 때 들어와줬는데요. 굉장히 잘해줬어요. 지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대학교 첫 득점을 뺏기면서 11점 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이비 너무 터프샷이었어요. 네, 유이비 선수가 1학년이지만 팀을 리딩하는 포인트 가드거든요. 네. 뭐 득점은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첫 게임에서 15개의 어시스트, 두 번째 게임에서 20분만 뛰고도 8개의 어시스트를 한 선수인데 네. 오늘은 무득점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이비 선수 같은 경우에 신장도 있기 때문에 이 신장에 1번 가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릎에 테이핑을 한 걸 봐서는 무릎에 조금 부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완벽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국대 키 작은 선수들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지수가 돌파. 그리고 네, 내줬어요. 쏩니다. 석점. 네. 꼬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선수. 슈터 문지현입니다. 네. 욕심 부리지 않고 패스 잘 빼줬어요. 지금 단국대는 굉장히 이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또 문지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주대학교. 아, 네, 그렇죠. 양지원 두 점. 슛거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 자리에서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면서 광주대학교도 3쿼터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12점 차. 아, 비었어요.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았군요.
다시 내줬고 윤지수. 윤지수가 한번 밀어보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양지원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지원 선수도 반칙이 3개가 됐습니다. 네, 양지원 선수가 센터 포지션으로 뛰고 있거든요. 당국대 선수들 높이가 있는 팀인데 양지원 선수 파울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네. 윤지수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자, 첫 번째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네, 프리드로 성공률 굉장히 높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윤지수 선수가 앞선 경기에도 5개 중에 4개를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발. 자,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한번 나고 뭐 가보는 박세별. 다시 이어봤습니다. 박세별. 유이비. 유이비가 탑에서 줄곧 찼습니다. 아,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잡고 줬습니다. 공격 전개. 그렇죠. 수비 반칙. 유이비 선수 잘 줬어요. 저게 유이비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원지 선수가 조금 한 발 더 깊게 들어와서 슛을 연결했으면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유이비 선수의 멋진 패스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 하나를 성공함으로써 다시 유이비 선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이비의 어시스트가 하나 기록이 되겠죠. 김원지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김원지 오늘 7점째 넣고 있는데 더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 김원지 두 번째 자유투까지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저, 광주대 선수들 지금 올라왔어요. 네, 압박하고 있죠.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가볍게 젖혀내면서 올라왔습니다. 문지연 젖혀내고 드라이빈. 자, 옆으로 내줬는데요. 턴오버예요. 압박 수비 성공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광주대가 노린 게 이거거든요. 네, 3학년 윤지 선수는 조금 여유 있게 넘어왔다면 1학년 문지연 선수는 턴오버를 했어요. 이게 네,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와 있습니다. 박세별 외곽으로 내줬고 유이비. 유이비가 다시 줄곧 찼습니다. 자, 뭔가 세리 보냈어요. 인사이드. 리버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이비 선수 잘 봐줬습니다. 골로 득점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저렇게 좋은 패스를 해줘야 되겠고요. 속공 빠르게. 네, 자, 외곽 와이드 오픈 또 한 번. 문지현 올라갑니다. 네, 문지현 선수 첫 번째 슛이 들어가면서 두 번째 선수 슛도 자신 있게 던졌거든요. 네. 자, 단국대학교의 석점을 폭발시키고 있는 문지현입니다. 단국대학교가 남자 선수들도 석점이 좋거든요. 여자 선수들, 특히 또 문지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신유란 기다립니다. 점수 16점 차. 가로채기 시도 실패. 윤지수가 오른쪽으로. 박성은. 자, 연결 잘 잘했어요. 문지현 백샷 투죠. 네. 박성훈 선수, 보통 외곽 플레이어들이 드라이빙을 하면서 어라운드 저런 슛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됐거든요. 예. 자, 문지현 선수가 움직임도 좋아요. 분위기를 다시 타고 있는 단국대학교, 광주대학교 상대 분위기를 끊어내야 됩니다. 갇혔어요. 올려보는데요. 2점. 네, 여유 있어요. 하지만 양지원. 양지원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을 많이 하는 플레이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양지원이 앞선 두 경기엔 정말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좀 터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국대 압박 수비 때문에 좀 뻑뻑한 공격이 보이고 있죠. 네. 윤지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반칙이 양지원 선수예요. 양지원이 반칙 4개가 됐습니다. 네, 아직 어린 선수라 조금 공격에서 안 되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격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수비부터 성공해서 쉬운 득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드리블을 통해서 1대1을 하기보다는 패스 주고 움직여주고 또 스크린을 통해 우리 팀 선수의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내 수비가 우리 팀을 도와주러 갈 때 받아먹는 쉬운 득점을 통해서 자신감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또 안 되는 경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얼마만큼 평정심을 찾고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되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계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자신의 플레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지현 선수의 석점 장면 너무 정확합니다. 네, 지금 윤지 선수가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것만 잘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드라이빙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기의 공격이면 공격, 수비가 붙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찬스를 봐주는 패스를 축축 잘 주면서 멋진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문지현 선수가 석점 두 방 뽑는 장면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이 선수가 이 5월 6일 수원대전에서도 다섯 개 꽂을 때 너무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네, 그 순간도 승부처였어요. 예. 네, 수원대가 존 수비를 섰을 때 문지현 선수가 들어와서 3점 3방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당국대의 분위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문지현 선수가 3점슛 두 개를 넣어주면서 지금 43대 29로 점수가 더 벌어졌거든요. 자,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낸 윤지수 1구 실패. 저의 칭찬이 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들리게 하시죠. 너무 네.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자유투 1구는 실패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해내는 윤지수입니다. 44대 29, 15점 차. 자, 광주대가 이젠 더 이상의 점수 차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국성경 감독 양지원 선수를 코트에 계속 남깁니다. 지금 여기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위험해요. 잘 줬어요. 끌어가주죠. 네, 넘어지면서 어렵게. 좋은 패스를 해줬고요. 정은지 선수 잘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서 넘어지면서 조금만 움직였다면 트래블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발을 땅에 붙여놓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아, 조서희 기가 막힌 패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네, 조서희 선수 잘 줬거든요. 지금도 문지현 선수 들어오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조서희 선수가 학년을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 이 훅 패스. 그렇죠. 저렇게 스텝을 뒤로 잡으면서 슛을 쏘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항상 받을 준비 그리고 받자마자 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백어투 바이올레이션 공격권 광주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광주대 선수들 지금 13점 차에 나고 있지만요. 아직 4쿼터 남아있거든요. 3쿼터에 10점 이내로만 들어가면 4쿼터에 승부 볼만 하니까요. 더 자신 있게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원이에요. 양지원. 네, 양지원 선수 이렇게 풀어주면 당국대 수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유란 선수도 반칙이 3개입니다. 이 당국대학교는 오늘 신유란 선수가 가장 빼어난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반칙이 3개가 됐습니다. 네,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양지원 선수를 수비를 잘해주고 있었는데요. 파울 트러블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 자유투는 성공하지 못한 양지원입니다. 이제 3쿼터 단 5분이 남아있습니다. 윤지수가 페인트 존까지 들어왔는데 갇혔어요. 헬드볼. 네, 박세별 선수 투지가 대단해요. 공 네. 놓치지 않겠다는 이를 악물고 공을 잡아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정 한번 보세요. 살짝 어금니 꽉 깨는 거 그렇죠. 봤어요. 네, 꽉 깨는 거 봤습니다. 공격권은 당국대에게 넘어갔지만 좋은 수비였습니다. 샤클락 3초, 네, 2초 윤지수가 이번에 샤클락 전에 던졌는데요. 아, 턴오버예요. 아... 양지원. 네, 마음이 급해요. 네. 네, 그냥 놔뒀어도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구승경 감독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자,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죠. 자, 아쉬운 거 알죠. 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아쉬움의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네, 공격권은 계속 단국대학교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24초 바일레이션인지 아니면 콜이 울리기 전에 양지원 선수가 캐치를 해서 아웃이 된 건지 아, 지금 네. 심판들이 그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건 합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아림을 맞지 않았네요. 않았고 24초가 울리기 전에 양지원 선수 손에 닿았고 예. 아... 일단은 작전 시간을 김태우 감독이 요청을 했고요. 판단은 어떤 판단이 내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0.4초가 남아있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양지원 선수의 터치 아웃이고요. 당국대에게 0.4초 공격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샤클락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 순간 작전 시간을 요청한 단국대학교의 김태유 감독입니다. 자, 0.4초 만에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일 텐데, 자, 어떤 작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0.4초라면 공을 잡고 바닥으로 내려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탭슛이라고 하죠. 그런 슛을 시도해야 하고요. 네. 그럼 그 슛을 누가 시도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광주대는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나오겠죠. 그렇죠. 자, 3쿼터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진가 싶었는데 다시 11점 차가 됐고 광주대가 다시 쫓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광주대 입장에서는 이번 수비가 중요하고 단국대는 이번 공격을 성공하면 다시 또 좀 더 벌어지는 그런 경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강팀에게 11점은 무서운 점수는 아니에요. 네. 특히 지금 4쿼터 4분 남은 상황이 아니고 3쿼터 4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쿼터에는 10점 이내로 들어가면 4쿼터에 충분히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1차 대회 여대부 경기가 이제 마무리 지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부산대가 결승에 또 진출을 하면서 3년 연속 유리그 세계대회 연속 우승을 또 누리고 있고요. 자, 그 부산대의 3년 연속 세계대회 연속 우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결승에 또 진출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결승에 가게 될지, 부산대 입장에서는 이 두 팀이 정말 열심히 정말 모든 체력을 쏟고 접전을 하고 가능하면 연장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밌는 경기를 원하죠. 예. 아. 잡자마자 올라왔는데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그렇죠. 네, 선언을 합니다. 문지현 선수 자신에게 저렇게 오픈 찬스 난 게 본인이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링하고 가까운 곳에서 찬스를 봤을 겁니다. 네. 어우, 위험했어요. 광주대 공격 실점하지 잡아줘야죠. 않고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세별 안쪽. 자, 위험한 패스. 그러나 신유란의 반칙. 네, 자, 이렇게 되면 신유란 선수 파울 4개거든요. 신유란 4개, 권지현 3개. 자, 나름 센터의 역할, 4번, 5번 역할을 해줄 두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아, 지금 광주대학교에서는 양주현 선수, 단국대에서는 신유란 선수 모두 4개인데 빼지 않고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이비가 올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 리바운드 공격 진영, 윤지수가 힘차게 몰고 들어갑니다. 윤지수 노 크라스. 그렇죠. 박성은 골 밑에서 줘야죠. 움직임 좋은데요. 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네. 자신이 놓친 볼을 다시 잡아서 자신이 처리했습니다. 긴 아울렛 패스, 블락샷. 박성은 블락까지 해냅니다. 광주대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주는데요. 네. 이번엔 패스가 멀리서 연결이 잘 됐는데요. 그렇죠. 저게 양지원 선수의 특기거든요. 하지만 박성호 선수 높이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슬이 울렸어요. 네, 8번 박세별 선수의 파울이죠. 네. 네, 여기서 박성호 선수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박성은 선수를 끌어안았다고 심판이 지적했습니다. 박세별 선수의 첫 번째 개인 반칙. 두 팀의 점수 13점 차 앞서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지현. 자, 무서운 슈터 문지현인데요. 옆으로 내렸고 박성은의 석점 짧아요.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번 3점 던져봤죠. 그렇습니다. 양지원 외곽으로 던지지 못하는 정은지. 유이비 다시 포스트로 투입. 돌파하면서 정은지 여의치 않아요. 샤클락 봐야 돼요. 이제 자, 엘보 존에서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광주대가 오늘 득점하기 너무 힘듭니다. 네, 광주대학교가 아, 가로채기예요. 수비 좋아요. 자, 그리고 2대2 상황. 유이비 올라갑니다. 네. 유이비의 두 점. 큰 키를 이용해서 자신 있게 올라갔죠. 유이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다시 11점 차. 가로채기 시도. 자, 조서희가 지켜내고 있고요. 외곽으로 문지현이에요. 석점 불발. 들어가지 않았지만 찬스 자체는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펜스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문지현 선수. 자, 들어가지 않아요. 윤지원. 윤지수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지원 빠르게 또 걸렸어요. 아, 오늘 블락샷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양지원 선수 어떻게든 득점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지원 선수만 뛰는 게 아니라 양지원 선수가 저렇게 뛰어줬을 때 수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옆에 선수가 같이 뛰어준다면 더 쉬운 찬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안 뛰어주면 혼자 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정은지. 자, 바운드 패스 하지만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킥볼. 네, 부지런한 이가연 선수 다시 나왔죠. 네, 이가연 선수도 펄트로블에 일찍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에서 유입이 다시 박세별 외곽에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대학교. 아, 자, 수비 발에 맞았는데요. 헬드볼. 공격은 계속해서 광주대학교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광주대학교가 원래 이렇게 드리블로 1대1 하는 팀이 아니에요. 패스 주고 움직이고 또 볼을 잡으면서 수비를 흔들어서 원드리블, 투드리블의 공격을 끝내는 선수들인데 네. 오늘따라 드리블이 많습니다. 약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오는 팀. 자, 안쪽 뛰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양지원. 자, 양지원이 잘 찔러 들어갔는데 마지막 순간 조금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가연 옆으로 문지현 돌파해서 문지현이 올립니다. 득점. 문지현 선수 3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득점 2점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돌파 이후에 득점이었잖아요. 네, 수원대 게임 이후에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원의 패스 파울. 양지원은 이제 더 이상 코트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네, 팔을 얼굴 쪽으로 들었죠.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고 양지원 선수는 2반칙으로 5반칙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국성경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광주대학교의 중요한 스코어라거든요. 네. 오늘 좀 말을 듣지는 않아도 그래도 에이스고 이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심리 상황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지원 선수 빼고는 네, 손이 완전히 예. 앞으로 뻗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지원 선수 빼고는 키 큰 선수가 김원주 선수 말고는요. 김원주 선수 뿐이에요. 자, 더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죠. 윤지수입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자, 오늘도 단국대학교 3명의 가드들 상당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점수는 다시 15점 차 벌어져 있습니다. 요이비가 쏩니다. 석점 포물선 좋았는데 자, 이게 또 크게 튕기면서 백보드를 맞고 백보드 뒤쪽에 있는 전광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요이비 선수 많이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던져야 돼요. 찬스가 났을 때는. 네. 3쿼터 1분 10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5점. 당국대학교의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 자, 그렇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야 돼요. 자, 문지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가연. 네, 또 던지거든요. 문지현 이번에도 불발하지만 자, 리바운드는 따내는 유입이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박세별 돌파할 수 있는데 일단 물러납니다. 네, 패스가 나가야죠. 지금 볼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드리블이 많아요. 그렇죠. 주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유이비 지금 돌파. 계속 동선이 겹치거든요. 자, 그리고 멈춰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줄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5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죠. 지금 같은 경우 유이비 선수가 볼을 잡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에게 패스를 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와서 받아줘야 돼요. 네. 자,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면서 공격권 다시 당국대학교. 당국대학교는 점수를 더 벌리면서 4쿼터를 맞이하고 싶을 텐데요. 박성원입니다. 박성원 돌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볼이 직접 잡고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유이비 광주대학교 단 한 점이라도 더 좁혀야 됩니다. 박세별 돌파. 박세별. 박세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광주대학교의 오늘 득점 장면들. 멀리서 문재현이 쏴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됩니다. 점수가 더 벌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광주대 선수들
조금 게임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자꾸 1대1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공격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당국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압박 수비를 통한 슛 득점을 노리면서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잠시 뒤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서수원 7번 체육관입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1차 대회 여대부 두 번째 결승전, 준결승전이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양지원 선수가 5만씩 퇴장당한 광주대학교, 이 남은 이 4쿼터 반전을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이 움직여주고 더 많이 득점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득점을 해주던 양지원 선수가 나갔고요. 그러면서 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하는 강한 수비를 보여줘야겠고요.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됩니다. 단국대학교는 이 점수차를 좀 더 벌려놓고 이제 결승을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패스 좋아요. 신규란 도전. 엔트리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오늘 당국대 선수 플레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신유라 선수도 어려운 자세에서 볼을 캐치했지만 득점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UEB 광주대학교 반대편 크게 넘어왔어요. 전세현 돌파 그리고 점퍼 불발입니다. 네, 김원지 선수 리바운드 좋죠. 김원지가 잘 잡아줬고요. UEB 외곽에서 자, 패스가 정확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역습 기회를 내주고 있고 조서희가 직접 갑니다. 불발. 하지만 뒤에서 리바운드. 조서희가 크게 넘어져 있는데 일단 일어납니다. 조서희 선수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네요. 머리끌이 지금 풀어질 정도로요. 지금 결승만 진출할 수 있다면 모든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윤지수 선수가 수비와 1대1 싸움에서 수에서 앞섰습니다. 오늘 윤지수 선수가 너무 좋아요. 자, 긴 아울렛 패스가 나왔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대학교가 저런 아울렛 패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팀이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광주대답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하나하나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이 모든 면에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부담을 빨리 떨쳐버리고 본인들의 모습이 필요한데 어허! 반칙이에요.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UEB 선수의 반칙. 자, 네. UEB도 반칙이 좀 많죠. UEB 선수 4개죠. 이렇게 되면 주축 선수가 또 파울 트래블에 걸렸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광주는 1학년 선수들이 1, 2학년 선수들이 많이 뛰어지는 부담감, 또 그중에서 주축 선수들이 지금 모두 파울 트러블 혹은 5반칙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현 선수에게 자유투가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문재현 선수의 슛이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가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두 번째 수원대 경기에서 3점슛 5개를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준결승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슛 감각이면
성장 여하에 따라서 이 농구 선수로서의 생명력이 좀 더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슛도 좋고요. 지금 높이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문지현 선수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이번 공격은 또 무의로 끝이 났습니다. 달립니다. 윤지수. 자, 윤지수가 파워 있는 모습으로 인사이드까지 들어왔다가 상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조석희. 네, 조석희 선수 그쪽으로 잘 뛰어들어갔고요. 박성훈 선수 패스 잘 봐줬습니다. 예. 아, 오늘 상대 수비를 찢어버리는 커닝 플레이 너무 좋은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 패스가 박성훈 선수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성훈 선수가 그런 패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멋진 패스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광주대 공격은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하고 말았군요. 네, 지금 광주대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주대 선수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대 끝까지 또 해봐야 되겠고 이번 대회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광주대 공격입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1, 2학년 선수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네. 앞으로 더 강해질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단국대학교는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3, 4학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더 좋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박세별이 옆으로 내줬고 전세훈 놓쳤어요. 하지만 피스를 올렸어요. 반칙입니다. 자, 누굴까요? 자, 1번 문지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신유란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짝 신유란 선수도 심판들의 수신호에 눈을 떼지 못했거든요. 네, 저도 상황을 보지 못해서 순간 긴장했는데 다행히 문지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이유비가 잘 뚫어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아, 빨리 받아줘야죠. 이유비. 이유비가 물러나면서 석점 쏩니다. 이유비 불안.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잡아줬어요. 다시 이유비 또 올라가죠. 연속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이비 선수가 오늘 좀 잘 풀리지 않네요. 네. 제가 이 예선 두 경기를 봤던 경기와 너무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선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상대가 약하고 강한 걸 떠나서요. 그렇죠. 네. 유이비 선수가 뭔가 좀 보완해서 나와야 될 것들이 오늘 분명히 또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박세별, 유이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유이비 옆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광주대학교 왼쪽 바운드 패스 김원지. 김원지가 베이스라인 타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 두 개를 얻어내는 김원지 선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슛 자리에 섰죠. 네. 지금 한동안 광주대 득점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조금 링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자유투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9대 35, 6분 24초 남은 4쿼터. 아, 김원지 자유투 1구 놓칩니다. 네, 지금 광주대학교는 4쿼터인데 지금 단 1점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9대 35. 자, 드디어 4쿼터 광주대학교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23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 유이비 선수가 잘 끊어봤는데 터치아웃입니다. 투타치죠. 아, 투터치군요. 네, 공격권 바뀝니다. 문지현 선수의 투타치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네, 유이비 선수가 길목을 잘 잘랐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이 있군요. 4강부터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여대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군요. 자, 비디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김태우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을 빨리 불러 모으는군요. 네, 저 다행히 네.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도 되고 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네. 저희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유이비 선수 손을 맞고 아 저게 자. 저 손이 유이비 선수 손인지 문지현 선수의 손인지 잘 보이지 않네요. 애매합니다. 다른 각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심판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도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냥 네 투터치가 아닌 걸로 판정이 네, 됐군요. 유비 선수만 터치를 했다고 선언을 했죠. 네,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9대 36 스코어 변함 없습니다. 조석희. 자, 탑에서 윤지수가 선수들에게 지시를 좀 내렸고요. 조석희입니다. 샤클락 5초 조석희. 자, 조석희가 안쪽으로 신유라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리바운드 좋아요. 조석희 쳐내면서 핸드원. 네, 저 여유 보세요. 네. 역시 4학년의 노련미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세별 선수 2학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리바운드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골 밑에서 여유 있게 수비 한 명 제치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냈습니다. 61대 36.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자유투가 됐습니다. 조서희 한 점 더 추가. 62대 36이 됐습니다. 네, 광주대가 예선에 80점 이상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쿼터인데 36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모습을 거의 오늘 반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박세별 선수 잘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반칙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고 네, 손을 내리쳤죠.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박세별 자유투 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합니다. 62대 37. 두 번째.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성은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네요. 박성은 선수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또 적재적소에 가운데로 찔러주는 킬패스를 보여주면서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단국대학교 턴오버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네. 자, 이번에도 박성은 선수와 호흡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벤치에서 이가연 선수가 다시 한번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태균 감독이 많은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면서 레이업 그렇죠. 투 점! 잘했어요! 엔드원입니다. 네, 박성훈 선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스피드로 제끼겠다는 마음으로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왔고요. 네. 박성훈 선수가 부딪혔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조서희 선수가 나오고요. 5번 이가연 선수가 투입되는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원지 62대 39 점수는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였죠. 그렇죠. 자, 모두가 투샷인 줄 알고 라인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62대 40에서 앞서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가연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을 주도합니다. 자, 어렵게 문재현이 살려냈고 돌파합니다. 문재현! 단국대학교 또 한 번 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압박을 제껴내고 드라이빙을 자신 있게 올라갔거든요. 옆에서 손을 쳤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네. 자, 놓치지 않습니다. 문지현. 이렇게 되면 문지현 선수 거의 최다 득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자, 오늘 많은 득점을 또 해내고 있는 문지현입니다. 네, 팀 16득점으로 최다 득점하고 있죠. 네, 팀 내 최다 득점. 상대도 이보다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이어지고요. 밀렸어요. 네. 유이비의 반칙. 다른 팀 선수들은 이런 압박 수비에서 그렇죠. 지금 파울이 불렸지만 윤지수 선수 끝까지 패스가 나갔거든요. 다른 팀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턴오버를 하거나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유가 있어요. 자, 유이비 선수까지 파울아웃으로 물러나는 광주대학교. 자, 오늘 광주대학교 상당히 힘듭니다. 이 파울 관리가 또 되지 않았고 주전 두 명이 5반칙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쿼터 4분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미들 점퍼 2점 정확합니다. 윤지수. 네, 오늘 윤지수 선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원거리에서도 지금 슛을 성공시켜 줬거든요. 윤지수 13점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찬스 났죠. 전세훈 석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전세훈 선수 이런 찬스에서 슛을 잘 넣어주는 선수인데요. 오늘 찬스가 지금 처음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대학교의 마지막 석점이 직전의 석점이 추격하는 석점이 되기를 바랄 텐데요. 블락샷. 네. 박세별 선수가 블록샷까지 만들어줍니다. 빠른 발로 치고 잘 들어갔는데 박세별 선수가 조금 높이에서 잘 블락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터치아웃이 됐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서 다시 공격 단국대학교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박성은 올립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윤지수 선수가 뒤에서 따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이렇게 오펜스 리바운드 뺏기는 팀이 아닌데 아 오펜스 파울이에요. 박성은 선수 오펜스 파울이죠. 네. 박성은 선수도 반칙이 4개가 된 당국대학교입니다. 네, 볼을 주고 스크린을 걸 때 움직였다는 심판의 판단입니다. 당국대학교는 신유란, 박성은 두 선수가 파울이 4개씩. 아, 이번에 블락이 걸렸어요. 신유란 선수 블락까지. 네, 신유란의 블락샷. 공격으로 넘어온 당국대학교입니다. 신유란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신유란 왼쪽 오픈 쏩니다. 문지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하가현 선수 키가 작은데도 리바운드 참여 좋아요. 네. 손을 보여주면서 리바운드를 따냈던 이가현 돌파 그렇죠. 외곽 윤지수 돌파 올라옵니다. 자유투 두 개였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정확하게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블락샷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투 두 개 윤지수. 자, 첫 번째 성공합니다. 윤지수가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68-43.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자, 윤지수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다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네, 무릎이 좋지 않은 신유란 선수 빼주죠. 자, 그렇지만 오늘 신유란 선수 100점 만점 활약입니다. 그럼요.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거기다 어시스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멋진 블락슛까지 하고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드볼 상황이 다시 됐고요. 공격권 광주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이현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3학년 선수인데요. 지난 수원대전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네, 나유영 선수 3점 슛 포물선이 너무 이뻤거든요. 네. 네, 저렇게 3점 슛을 쏴줄 수 있는 선수가 광주대학교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특히 더요. 그렇죠. 자, 돌파 과정 어렵게 당국대학교 다시 지켜내고 있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3초. 윤지수인데요. 네, 윤지수 플러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직접 리바운드. 헬드볼이에요. 네, 플루터까지 굉장히 잘 연결했는데요. 저게 성공됐더라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네.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유 있어요. 2분 30초 남아있는 두 팀의 경기. 여유 있는 모습을 광주대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가 됐죠.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박세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네, 빨라요. 돌파 박세별 두 점 네, 성공. 박세별 선수 굉장히 빠르게 잘 치고 들어갔고요. 수비가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잘해줬습니다. 자, 프레스 압박을 해봤는데 상대에게 완벽한 공격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당국대 선수들 역시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쉽게 깨버리죠. 상대가 뭐 올라오려고 그러면 바로 도망가는 점수를 올려내고 있는 단국대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인사이드 외곽으로 패스 미스요. 광주대학교가 또 한 번 턴오버를 기록하고 맙니다. 광주대학교는 굉장히 힘들게 득점을 하고 있는 반면
단국대학교는 굉장히 쉽게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4쿼터에서도 20점 이상을 넣으면서 자 이번 대회 단국대 경기 중 가장 많은 득점이 될 거 되고 있습니다. 휘슬이에요. 자 단국대학교의 3번이죠. 이현서 선수의 반칙. 팀 파울이라서 투샷이 네. 주어집니다. 어느새 양 팀이 모두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광주대학교 정은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1구 놓쳤습니다. 1분 35초 그리고 점수는 상당히 많은 나는 점수차 23점차입니다. 자 두 개 모두 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마지막에 지금 정은지 선수가 또 달려들어봤는데 본인 손 맞고 터치없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단국대학교 승리로 굳어져가는 시간대. 자 그러나 광주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나윤영 다시 뒤로 박세별. 정은지가 박세별 이어받았고요. 김원재 돌아서면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도 따내면서 단국대학교. 자 오늘 이가연 선수는 뭐 펄 관리도 일단은 4개 이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치에 오랜 시간 쉬었고요. 너무 쉬다 보면 내일 결승전에서 감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지금 끝까지 게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불발되는 나유영. 자 조금 전에 석점 하나 성공했던 나유영이었는데요. 이번에 네, 실패했습니다. 또 한국대 빠른 공격 들어가죠. 자 3대2 상황. 오! 자 이현서 선수의 몸 위로 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네, 박세별 선수 파울은 나왔지만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네, 저 상황에서 잘못하면 팔꿈치로 떨어져서 팔꿈치가 그렇죠. 상하는 경우가 있고 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들은 슛 쏠 때 점프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런 점프나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건 어린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네. 긴장도 하고 부담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안 하던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71대 48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행의 주인공이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티켓 한국대학교. 자 20초만 더 버티면 좋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반칙이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72대 48 20점 4초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 박세별 광주대학교 박세별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성공했습니다. 박세별 오늘 경기 10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자 두 번째도 성공해내면서 자 이렇게 72대 50 22점 차까지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20.4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 그러나 공격 계속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게임을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슛을 하나라도 더 던져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터프샷이었는데요. 9번 최하정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4초 오늘 경기 얼마 안 남았어요. 2초 1초 그리고 마지막 블락샷으로 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결승행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티켓 단국대학교가 가지고 가면서 2019년도 챔피언 결정전 리턴 매치가 형성이 됩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였던 광주대학교가 오히려 단국대에 잡히면서 예상치 않은 다시 네.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은 네. 둥글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농구 몰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을 또 단국대학교가 보여주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행 올라왔고 제가
승리 순간 콜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부산대학교와 다시 만나게 되는 단국대학교인데 그때는 점수차 한 30점 가까이 나면서 패하고 말았거든요. 네, 이번 예선 D조에서도 단국대와 부산대는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패배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지금 플레이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 지금 부상 선수가 나왔고 주축으로 뛰고 있던 박인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전력이 조금 약해진 반면 단국대는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5월 5일에 단국대가 아닙니다. 당연히 5월 5일에 부산대도 아닙니다. 자, 두 팀의 대결은 내일 3시부터 펼쳐집니다. 내일 3시부터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1차 대회 여대부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클럽 챔피언십 2021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21 여자 대학부 농구 1차 대회 준결승 결승이 펼쳐집니다. 이 경기 이후에 지금 펼쳐진 경기 이후에는 8강전 경기가 펼쳐지고요. 내일은 4강 결승까지 중계가 됩니다. 오늘 8강전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 4강 결승은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농구만 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시작이 됩니다. 여자 축구가 5월 15일, 16일 펼쳐지겠습니다. 5월 15일에 조별 예선이 펼쳐지고 16일에는 8강, 4강 결승까지 이 여자 선수들이 하루에 3게임을 뛰어야 됩니다. 네, 체력이 강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축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의 우리 클럽 동아리 선수들은 어떨지 우리 여자 축구 클럽 챔피언십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결승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내일 결승 많이 기대해 주시죠. 네, 예선전에서는 조금 많은 점수 차로 졌지만 예.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임을 치를수록 단국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단국대 선수들도 부산대에게 다시 한번 그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내일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고요. 치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부산대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닙니다. 네. 강호의 팀이고요.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정말 재밌는 게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내일 경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내일 클럽 챔피언십도 함께 그리고 대학농구 유리그 결승전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보미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